이따 잘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자, 304페이지의 대표 문제 보죠.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동차의 주된 방법과 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방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선박은 원가법이죠. 집합건물 이렇게 법률 나오면 이건 아파트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를 떼어놓고 거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니까 자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대지 사용권, 토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밖에 없다. 자 일괄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라고 나와야죠. 일괄할 수밖에 없으니까 복합부동산이니까 일괄하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자 임대료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비교 방식을 쓰는 거죠. 무슨 법? 임대사례 비교법을 쓰고 토지 평가할 때는 원칙으로 뭘 쓴다? 공시지가 기준법.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말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 단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비교법을 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산림은 평가할 때 산지와 토지와 임목을 뭐한다? 구분하여 평가하는 거죠.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쓰긴 하지만 원칙은 처음에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원칙은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10번에 보니까 가장 틀린 거. 이제 거래사례비교법과 임대사례비교법을 기준 잡아야 돼요. 임대로 나오면 임대사례비교법. 그 다음에 자동차 나오면 뭐다? 맞동산 과 자니까 거래사례비교법을 쓴다.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거 4번 땡큐하고 넘어가야죠. 자 일괄평가하니까 뭘 쓴다? 거래사례비교법. 재단이라면 권리가 포함된 거죠. 권리 무형자산 나오면 수익환원법을 쓴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11번으로 해주죠. 설명을 옳은 거.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자 공시지가 기준법 나왔으니까 무조건 떠올라야 될 건 표준지 공시가를 뭐 한다? 시지에 기타한다. 자 표준지를 선정하고 시점 수정, 시지에 기타 이렇게 한다.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공시지가 기준법 맞고 자 이번에 임대료 평가할 때는 어떤 걸 원칙으로 한다? 임대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가치는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여기 한정된 시장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자발적으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이걸 시장가치라고 한다. 자 4번에 보니까 자 건설기계 항공기는 원가법이 맞지만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라고 나와야죠. 틀렸고 자 그 뒤에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뭘로 한다? 해체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이건 맞지만 앞에 자동차가 원가법인 건 틀렸죠. 자 집합건물 나오면 아파트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일괄하죠. 일괄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감정평가 문제는 대부분 다 이렇게 키워드만 찾아도 옳고 그름을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연습만 하면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가장 틀린 거. 자 감정평가 법인 등은 대상 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 방법을 사용하되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 자 산림을 평가할 때는 산지와 임목을 뭐한다? 구분하여 평가하며 자 임목을 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림일 때는 원가법을 쓰고 일괄할 때도 뭘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감정평가 법인 등은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등이 있었을 때 자 이게 발생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가치가 하락했대요. 자 그러면 그 가치 하락 부분을 감정평가할 때는 발생한 후를 따질 거냐 발생하기 전을 고려할 거냐 이게 이제 출제자가 이 지문을 소개낸다라면 딱 하나예요. 발생하기 전을 대상으로 할까요? 후를 할까요? 발생하기 후야? 자 하락했대요. 그럼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등을 고려하는데 발생하기 전에 가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온전한 가치가. 그래서 이게 발생해서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전한 가치를 고려해서 떨어진 것만큼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고려해야 되냐면 발생하기 전에 물건의 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이 나와야 돼요. 뭐 나올 가능성은 뭐 1%밖에 안 되지만 출제자가 낸다라고 하면 얘가 발생해서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원래 가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하기 전에 가액을 고려해서 감정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4번에 보죠. 일단 뭐 모르겠으면 넘어가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서 할 수 있겠죠. 자, 5번에 보니까 우리가 물건을 확인해야 돼요. 물건 확인하는 걸 뭐라고 한다? 물건을 확인하는 걸 직접 가서 물건 확인하는 걸 실지조사해야죠. 해야 돼요? 안 할 수 있어요?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죠. 충분히 있는 경우라면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실조사를 생략하여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딱 여기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원칙과 다르게 시장가치 외로 현황평가가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일 때 그러면 시장가치 외나 조건에 적법성의 검토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자, 딱 실조사를 통해서 물건을 확인할 때 충분히 있다라면 굳이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합리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것은 충분히 있을 경우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원가법부터 보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각 우리가 이제 가격을 평가하는 게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시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에서 계산 문제가 두 문제, 이론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3방식에서 계산 문제 두 문제, 이론 문제가 한 문제. 계산 문제 무조건 100% 나오는 건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가기준법은 100%예요. 그다음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원가법이에요. 그럼 이제 수익 방식에서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환원율을 정하는 이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환원율을 정하는 거 다섯 가지 뭐가 있다? 시조, 투엘부가 있고 우리 감가수정하는 다섯 가지도 외워놔야죠. 다섯 가지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암기해놓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딱 연결시키면 된다. 자, 원가법 보죠. 다 배웠으니까 이제 자 제조달 원가를 써야 되고 감가액을 빼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수정한다. 그래서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구하는 걸 얘기한다. 자 그럼 이제 제조달 원가는 어떤 시점에서의 원가? 기준 시점에서의 원가죠. 원가라는 건 비용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의 원가라고 한다면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제조달 원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여기에 준공 시점 나오면 안 돼요. 신축 당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드는 데 필요한 원가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비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기준 시점에서의 만드는 데 공사비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제조달 원가는 그대로 복제하는 걸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대로 복제한다. 똑같이. 그럼 눈으로 보기에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동일하게 복제하는 원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 시점으로 완전 똑같이 눈에 보이는 완전 똑같은 물건을 써야 되는데 자 최근 만든 거는 뭐 그대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5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라면 그대로 똑같이 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페인트가 있었는데 기존 시점 페인트가 없을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자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여러 가지 똑같이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동일한 걸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기능이나 효용적으로 비슷한 걸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대체 원가 또는 대치 원가라고 얘기해요. 대치 원가를 쓴다. 얘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뭘 똑같게? 동일한 효용이나 기능을 동일하게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기능이나 효용을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이때 대체원가를 쓸 때는 이미 옛날 물건과 최근에 기준 시점의 물건에 기능이 달랐을 거예요. 옛날 건 기능이 좀 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가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원가를 쓸 때 이제 딱 나오는 문제 하나예요. 자,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 복제원가고 효용이나 기능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대체원가를 쓰는데 너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죠. 이때는 이미 대체원가에 뭐가 들어가 있다?
기능적 감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기능적 감가를 반영되어 있으므로 감가 수정 시 기능적 감가는 별도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체 원가에 나오는 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건 대체하는 건 우리가 대체제는 뭐가 비슷한 거예요? 참이슬과 처음처럼이 대체제죠? 뭐가 비슷한 거예요? 만족이 비슷한 거예요. 만족. 네, 뭐 색깔, 모양 이런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단독주택과 뭐 이렇게 보죠. 아파트와 오피스텔 대체될 수 있어요? 대체제 될 수 있죠. 주거용으로서 아파트 사는 거 대신에 오피스텔 살 수도 있으니까 똑같진 않잖아요. 근데 뭐가 똑같냐면 만족을 주는 효용, 주거용으로서 만족을 주는 효용이 비슷하니까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이나 기능이 비슷한 걸로 대체할 때는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기능적 감가는 별도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해놓고. 자, 제대로 원가를 산정할 때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빼는 거 없다예요. 뭘 뺀다, 뺀다 그럼 다 틀려요. 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포함해야 돼요? 빼줘야 돼? 포함해야 돼요. 빼는 거 없이 원가를 잡을 때는 모두 포함한다.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통상 부대 비용 뭐 나오면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빼는 거 없이 다 포함한다. 단 하나 기준은 내가 직접 건설하면 싸게 건설할 수 있지만 직접 공사한 경우 자가 건설 공사비를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원가를 잡을 때는 맡겨서 즉 건설사에 맡겨서 공사비로 환산해서 쓴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급 기준으로 한다. 자, 이거 하나를 기억해놔야 돼요. 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나 나오면 들어둔 걸로도 충분히 어렵게 안 내요. 이건 누구나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낼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만 내요. 그럼 기억할 때 자, 첫 번째 제주도 원가는 어떤 시점의 원가? 기존 시점의 원가를 쓴다. 기본적으로 복제하는 게 기본적으로 쓸 거예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똑같이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너무 오래된 건물은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효용이나 기능을 비슷한 걸로 뭐 할 수 있다? 대체하는 원가를 쓴다. 대체 원가는 이미 기능적 감가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기능적 감가 수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복제원가일 때는 물경기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대체원가일 때는 물경기를 쓰는 게 아니라 물리적, 경제적만 쓰는 거지 기능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가를 잡을 때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빼는 거 없이 다 포함한다. 모두 포함하는데 단 기준은 내가 직접 공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맡겨서 공사한 공사비를 기준한다. 도급을 기준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죠. 최근에 나온 답은 이거였어요. 도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주도 원가를 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도급 기준으로 한다. 자, 감가율은 세 가지가 있다. 이미 배웠죠. 물, 경, 기. 이때 물리적이란 말은 뭐와 똑같다? 기술적이란 말과 똑같으니까 여기에 기자는 기술이 들어가면 안 돼요.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물리적이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마모, 파손 나와야 되고 경제적이면 외부 환경과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감가를 얘기하는 거고 기능적이면 내부 구성요소 우리가 구성요소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내부 구성요소에 무조건 구성요소는 내부 구성요소 설계 설비 등에 의해서 감가 일어나는 건 기능적 감가 이미 암기코드 외웠죠. 경제적 감가 들어가는 건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여기에 기능적 감가 들어가는 건 내부 개개 기형 그러니까 무조건 경합이 나와야 되고 기형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이제 하나 외워야 되는 것이 이거죠. 정률상 관찰분해 정률상 관찰분해만 딱 외웠다라면 자 얘는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정률상 관찰분해 정액법, 정률법, 상황기금법, 관찰법, 분해법 정률상 관찰분해 근데 정률상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내용연수법이라고 해요. 정률상은 세 개를 내용연수법 건물의 내용연수를 바탕으로 해서 감가액을 정하는 거예요. 자 이때 내용연수는 무슨 내용연수를 쓴다? 감정평가니까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 감가상각을 할 때는 법적 내용연수를 쓰고 감가수정할 때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률상 내용연수법이고 관찰분해 자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외우는 거예요. 자 정액법은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된다. 일정한 금액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 감가액이 일정하다. 매년 똑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100억짜리가 있어. 근데 경제적 내용 연수가 50년이야. 그럼 매년 감가액이 똑같으면 1년에 얼마씩? 2억씩 감가돼야죠. 100 나누기 50년 하면 1년에 2억씩 매년 똑같이 2억씩 감가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지는 않지. 근데 이거 우리가 감가액을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매년 똑같이 감가된다고 가정해서 쓰는 것이 정액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액,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률법. 자, 기계 같은 건 처음에 감가가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잘 생각해봐요. 우리 자동차 기계예요. 딱 사서 앉자마자 뭐 보통 비싼 자동차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툭 떨어지잖아요.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껍질을 벗기고 앉자마자 1,000만 원, 2,000만 원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건 처음에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 10년 지났을 때는 1년 타도 100만 원도 안 떨어져. 근데 처음에는 앉자마자 1,000만 원 탁 떨어지잖아요. 안 그래? 그렇다 쳐요. 그렇다 사자. 그래서 얘는 정률법은 보통 기계 같은 거에 많이 적용하는데 매년 감가율이 뭐 하는 거예요? 감가율이 일정한 거예요.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 정률법을 썼을 때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 100원짜리가 있었어요. 자, 100원짜리가 있었는데 매년 감가율이 10%라고 했을 때 이 100원짜리가 1년 지나면 10%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100원의 10% 얼마? 10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10%가 없어지니까. 그럼 얼마 남아요? 90원이 남는 거예요. 그럼 또 얘가 1년 지나면 얘의 10%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90원의 10%는 얼마? 9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 남는다? 81원. 얘가 또 1년 지나면 얘의 10%죠? 얼마가? 8.1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냐면 72.9가 남겠네. 이렇게 되는 것을 정률법이라 그래요. 매년 감가율은 일정하지만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될 건 감가액은 일정하다 줄어든다. 줄어든다가 중요한 거예요. 출제자가 정률법을 내는 이유는 이거 하나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년 감가액은 뭐 한다? 줄어든다. 이게 이제 이 다섯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률법은 비율은 일정하지만 감가액은 줄어든다. 그래서 정률법을 문제 낼 때 이 말을 빼고 매년 감가액은 뭐 한다? 줄어든다. 이렇게 나오는 걸 찾아내야 돼요. 자, 상환기금법은 정확한 건 잘 몰라도 괜찮고 중요한 건 이자를 고려해서 감가액을 정한다요. 그래서 이자를 고려해서 우리 이자 계산은 무조건 복리 방식이에요. 이자를 고려해서 감가액을 정하는데 자, 감가액이 작게 산정하는 것을 상환기금법이라 그래요. 야, 없어진 만큼을 이걸 그냥 없어진 걸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넣었다라면 뭐가 들어온다? 이자가 들어오니까 없어진 거에다가 이자 들어온 걸 좀 이걸 감안해서 감가액 정하는 거예요. 이자만큼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좀 해석하면 자, 이것만 하나 나는 80점 맞을 거야 라는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합격만 할 거야 라면 그냥 몰라도 괜찮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매년 감가액이라고 했을 때 매년 감가액이라고 하고 여기에 내용 연수가 지나갔다고 했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렇게 일정한 게 있대요. 자 그럼 얘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셋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뭘 찍어야 돼요? 매년 감가액 일정해져. 뭐예요? 정액법이에요. 정액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있다. 그러면 정률법이죠. 얘를 찾아내야 돼. 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얘는 정률법이에요. 즉 비율은 일정하지만 감가액은 뭐 한다? 줄어든다. 여기에다가 이제 상환기금법을 쓸 때는 야 매년 감가액이 똑같이 없어지는 정액법과 똑같은데 야 없어진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없어진 만큼에 대해서 이걸 투자했을 때 옛날에 없어진 걸 투자했다면 이자가 붙어나갈 거 아니냐. 이자는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온 걸 고려해서 감가액을 정한다 보니까 감가액이 정액법보다 크다 작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감가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 이제 정액법으로 썼을 때 없어지는 건데 야 없어지는 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가 들어오잖아.
없어진 거에다가 들어오는 이자를 우리가 고려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들어왔대 수입으로. 없어진 만큼이 커져 작아져.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그냥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이게 상환기금법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만큼의 없어진 이 감가액이 줄어들었잖아. 이 줄어든 건 뭐가 들어온 거야? 이자가 들어온 거야. 없어진 만큼 이자가 자꾸 들어온 거야. 이 차이가 이자의 차이인 거예요. 이자를 고려해서 이 차이는 이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좀 해석할 건 초기에 감가액이 셋 중에 가장 큰 건 뭐예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가장 감가액이 컸던 건 뭐다? 정률법, 그 다음에 정액법, 가장 작은 게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은 왜 정액법보다 작냐라고 얘기할 때 그냥 이유는 딱 하나야. 뭐예요? 이자를 고려했다라는 얘기예요. 작은지 이거에 대한 문제는 답으로 안 나올 거고, 뭘 고려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생겼냐라고 할 때 이자를 고려한 거다라고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정률법이에요. 일정한데 줄어드는 거, 감가액이 줄어드니까 얘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초기에 감가액이 가장 큰 건 누구다? 정률법이다. 자,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내용 연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관찰법은 누가 관찰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관찰을 해서 눈으로 보고 관찰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 개입이 커요? 주관성이 가장 큰 거. 출제자가 보너스로 부를 때 다섯 개 중에서 주관성, 주관 개입이 가장 큰 방법은 뭐야? 이렇게 하면 관찰법이에요. 자, 분해법은 물경기를 뭐해서 분해한다, 세분한다, 구분한다, 분해한다,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으로 또 분해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물경기 세 개의 감가가 있죠. 감가에는 물경기가 있어요. 치유가 가능하냐, 치유가 불가능하냐는 건 뭐냐면 감가가 일어났을 때 내가 비용을 들여서 이걸 수리했을 때, 개선했을 때 가치가 올라간다라면 수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치유 가능한 감가라고 해요. 근데 비용을 들여가지고 가치가 떨어진다라면 이건 치유할 필요가 없죠.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근데 이 경제적 감가는 원인이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이건 마모 파손이고 이건 설비 설계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치유 가능한 것과 치유 불가능한 걸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경제적 감가는 외부에 있다 보니까 야, 내 가치가 떨어진 게 옆에 있는 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와서 가치가 떨어졌대. 그렇다고 내 쓰레기 매립지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경제적 감가는 모두 다 뭐만 존재한다? 치유 불가능한 감가만 존재한다. 이런 지문이 하나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요인이 외부 요인이니까 치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제적 감가는 치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 특이한 녀석이에요. 근데 이것도 8점 맞으려고 하는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중요한 건 첫 번째, 합격을 위해서는 정률상 관찰 분해가 감가 수정 방법이고, 정률상은 내용연수법이고, 이때 정액법은 감가액이 일정하다, 정률법은 감가율이 일정한데, 이게 중요한 거죠. 감가액은 뭐 한다? 준다.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정률상 관찰 분해, 정률상만 해석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합격을 위한 문제는 풀려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올해 원가법에서 이게 나올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90% 이상은 다 뭐예요? 얘예요. 얘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9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습해봐야 돼요. 계산 문제는 한번 해봤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내가 진짜 꼭 합격해야 되겠다. 학기론이 특히 불안하다. 점수가 40점, 45점, 50점 못 넘고 있다. 근데 합격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산 문제 해야 돼요. 하루에 5개씩 계속 매일 풀어보는 거예요. 5개씩 매일 풀다 보면 정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엔 좀 더 욕심이 나면 좀 더 더 해볼까라고 해서 10개씩 매일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풀다 보면 계산 문제 4문제 이상 맞을 거니까 그러면 합격 점수 이상 올리는데 충분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계산 문제 푸는 거 연습해라. 그리고 내가 학기론이 부족하다라면 암기가 많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아침에 계산 문제 딱 풀고,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풀고, 또는 아침에 또 밥 먹을 때 움직이면서 쉴 때마다 암기 코드 외워야 돼. 암기 코드.
암기코드 있잖아요. 8단원까지 있는 거. 이걸 계속 보면서 전체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학개론에 좀 더 매일매일 내가 좀 공부를 더 필요한다라고 한다면 계산 문제 매일 풀고 암기코드 매일매일 보는 거다. 많은 시간 들이잖아요. 계산 문제 우리가 한 문제 푸는데 1분 30초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섯 문제 푸는데 10분도 안 걸려. 암기코드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이거 10분도 안 걸려요. 사실 처음부터까지 보는데 다 익숙해지니까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매일매일 10분 20분씩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남은 기간 60일 동안 하면 학교론 60점 무조건 넘을 거니까 노력해야 돼요. 자, 나올 가능성이 높대요. 자, 원가법에서 이제 가액을 구하려면 재조달 원가에다가 뭘 해야 돼요? 감가총액을 빼줘야 되겠죠. 자,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원가법은 어떻게 해야지를 했을 때 제조달 원가를 먼저 구하고 감가총액을 빼줘야지. 근데 감가총액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구하려면 1년 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1년 거 매년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한다? 얘가 중요해요. 경과년수를 곱해야 돼요. 경과년수를 꼭 곱해줘서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과년수를 꼭 곱해줘야 된다. 얘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제조달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 자, 준공 당시 원가를 우리가 시점이 지나갔으면 건축비나 물가가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상승한 만큼을 고려해줘야죠. 고려해줄 때 항상 우리는 뭘로 바꾼다? 기준 시점으로 원인을 결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뭐분의 뭐를 곱해줄 때는 원인분의 결과를 쓰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결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준공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때 우리가 이제 건축비 지수가 나왔다. 즉 준공 시점의 건축비는 100이고 또는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가 120이다. 그럼 100분의 120 또는 준공 시점의 건축비 지수가 200이고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가 250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200분의 25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지 않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매년 상승률이 제시된 경우 1년에 야 10%씩 올랐어. 경과가 2년 지났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이미 화폐의 시장 가치에서 이자가 1년에 10%씩 붙어가지고 복리로 야 2년 뒤에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건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매년 상승률이 제시되면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준다. 이건 이미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자, 지수가 나오면 뭐분의 뭐? 준공 시점분의 기준 시점의 지수를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상승률 나오면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조 원가는 구했고, 자,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1년치 감가액을 구해야 되겠는데, 정액법을 보통 써요. 정액법. 만약에 100억이 있다. 제조 원가가 100억을 구했어요. 100억을 구했는데, 내용 연수가 50년이라고 나왔대요. 그럼 1년에 얼마씩? 2억씩 감가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년 감가액은 2억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데, 근데 문제에서 내용 연수가 끝나도 잔존 가치가 10%가 있대요. 만약에 잔존 가치율이 10%가 나왔다면 이 100억이 다 감가되는 게 아니라 10%는 남아 있다는 거죠. 몇 프로만 감가된다는 거예요? 90%만 감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율을 적용해줘야 돼요. 자, 지금 잔존가치가 10% 있으면 총 감가율은 90%만 감가된다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에 얼마를 곱한다? 여기에 0.9를 곱한다죠. 여기에 0.9를 곱해서 여만큼만 50년에 걸쳐서 1년에 감가된다. 여기에다 뭘 곱한다? 경과한 연수를 곱한다죠. 자, 그래서 1년치 감가액을 제조달 원가에다가 잔존 가치가 있으면 잔존 가치 뺀 만큼의 감가율을 곱해줘 내용 연수로 나누면 1년치. 1년치에다가 뭘 곱하면 경과한 연수를 곱하면 감가 누계액이 구해져서 여기서 이걸 빼나 이거에서 이걸 빼나 값은 뭐하다? 똑같다. 마이너스만 떼우면 되니까. 충분히 어렵지만 연습할 만한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것만 계속 주구장충해도 2.5점을 올릴 수 있대요. 우리 시험에 나중에 지금은 잘 느낌이 안 오겠지만 떨어지는 건 많은 문제 모자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문제, 두 문제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이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공부가 되었을 때. 자, 그래서 야 내가 지금까지 이걸 한 번도 푼 적이 없어. 내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1년 내내 가까이 계속 설명했던 거니까 좀 알아들을만 하네, 연습해볼만 하겠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이제 연습해야 돼. 오늘부터 계속 반복해서 풀어본다. 해보죠. 대표형 적산가액을 구해라. 자, 그럼 이제 원가법에 의한 거니까 가액을 구하려면 뭘 먼저 구한다? 재조달 원가를 구하고 여기에 감가총액을 빼는 거죠. 감가누계액을 뺀다. 근데 얘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에다가 1년치 매년 감가 1년치 감가액에다가 뭘 곱해서 경과 년수를 곱해서 얘를 구한다.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이거 없이 계산 먼저 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 얘를 딱 떠올려놓고 이미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된다를 알아놓고, 그럼 첫 번째 뭘 구한다? 재조달 원가를 구한다. 자, 봤더니 자 신축할 때 사용승인 시점 2018년, 2021년이니까 몇 년 경과했다? 3년 경과한 거죠. 얘를 안 쓰면 틀려요. 무조건 경과년수는 써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별표를 쳐놓고 3년 경과했다. 자, 사용승인 시점에서 공사비가 2억이래요. 근데 보니까 매년 상승률이 10%씩 올랐네요. 지수가 나온 게 아니라 매년 상승률이 나왔네요. 그럼 1년에 10%씩 이자가 올라갔던 걸로 해석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준공원가가 2억 원이니까 200원 공여세 떼고 곱하기 1년에 10%씩 올랐으니까 3년 지났죠. 그럼 얼마? 1.1에 몇 승? 3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올 거예요? 얼마 나왔다 쳐보죠. 그럼 천 걸 적어놓고 자, 두 번째, 자, 재조원가는 구했으니까 이제 1년치를 구해서 경과년수를 곱할 건데 1년치를 매년 감가액이죠. 매년 감가액은 요만큼 있을 거예요. 요만큼이 200 곱하기 1.1에 3승해 준 거예요. 자, 예를 보니까 내용연수가 끝나도 잔존가치가 10%가 있대요. 그럼 요만큼이 다 감가되는 게 아니라 몇 프로만? 90%만. 그럼 여기 얼마? 0.9를 곱하고 몇 년이냐면 50년이라고 나왔네요. 경제적 내용연수가 50년으로 나오면 얘는 몇 년 거? 1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 거. 여기 뭘 곱해야? 경과년수를 곱해야 감가누계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얼마 곱한다? 3년을 곱한다. 곱하면 얘 값이 나오겠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 감가누계액. 자, 그러면 아까 얘 곱한 값에다가 이걸 빼거나 여기서 이걸 빼면 뭐 한다? 이게 적산가액 되겠네요. 마이너스만 떼어주면 되니까. 이해했다라면 사실 계산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아요. 이제 계속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해요. 이해했다고 해. 연습해야 돼요.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뭔가 좀 뭐 자꾸 계산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걸 놓치면 사실 너무 아까우니까. 자, 먼저 예를 떠올려야 돼요. 원가법은 재조달 원가를 기준시점의 원가를 정해놓고 감가총액을 빼는데 1년 거를 구한다. 경과년수를 곱하면 전체 걸 구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매년이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할 거고, 자, 여기에서 재조달 원가를 50년으로 나누면 정액법을 쓰는 건데 얘가 보니까 잔존가치가 10%가 있으니까 90%만 감가될 거다. 이건 1년 거다. 여기에 3년 경과년수 곱하면 감가총액을 구한다. 여기 재조달 원가에서 이걸 빼거나 이거에서 이걸 빼면 우리가 적산가액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연습하시고, 자, 이 문제를 10번이고 계속 풀어보고 진짜 알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좀 더 다른 문제를 좀 추가하면서 하나씩 늘려가야 돼요. 욕심내려면. 16번 보죠. 자, 틀린 거. 자, 정액법은 정액이니까 일정한 금액씩 감가되는 거죠. 일정 금액씩 감가된다. 정액이에요. 그래서 감가액이 뭐하다? 일정하다. 그럼 감가누계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감가액,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대요. 매년 10원씩 감가되면 시간 지나면 감가총액은 어때져야 돼요? 커져야 되겠죠, 당연히. 감가누계액은 시간이 갈수록 뭐한다? 증가한다. 맞는 얘기고. 정률법은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 상각률, 감가율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율이 매년 일정하여. 자, 얘 감가율은 일정한데 얘가 중요한 거죠.
감가액은 처음에 어떻고 크고 점차 지날수록 뭐한다? 감소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출제자가 기본적으로 합격을 위한 지문을 쓴다면 두 번째를 지문으로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상환기금법은 뭘 고려하여? 이자죠, 이자. 이자를 복리로 적용해서 자 정액법보다 감가액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이자는 들어올 거니까 감가액에서 플러스를 시켜줘서 감가액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감가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건데 그냥 없어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투자했을 때 이자 수입이 들어올 거다. 그럼 없어지는 것이 들어오는 거, 이자를 고려해주면 더 작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더 줄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상환기금법. 관찰법은 관찰감가법, 관찰법은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정하니까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감정평가사의 눈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자, 분해법은 분해하는 거죠. 감가요인을 세분하고 다시 이 감가요인은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가 있는데 치유 가능하냐, 치유 불가능하냐를 구분하는데 이때 경제적 감가는 요인이 외부 요인에 있잖아요.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부동산의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외부를 다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유 가능한이 아니라 치유 불가능한 감가만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예상 문제다 보니까 좀 어렵게 나왔지만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1, 2, 3번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기본적인 합격을 위한 문제는 1, 2, 3번에 나올 거니까. 자, 17번 보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감가수정에서는 감정평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경제적 내용연수를 써요? 물리적 내용연수를 써요? 경제적 내용연수를 쓰죠. 얘가 아닌이 아니라 물리적 내용연수 아무도 안 써요. 우리가 쓸 때 세금 정할 때는 법정 내용연수, 감가수정할 때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 이렇게 쓴다. 자, 제조들 원가를 감액할 때를 감액한다는 건 감가한다는, 감가를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고려하냐면 물경기를 고려한다. 감가율은 세 개가 있죠. 물경기 고려한다. 얘는 맞고. 자, 감가 수정 방법에는 정률상 관찰 분해가 있는데 자, 내용 연수법 정률상이 있고 관찰법 분해법. 분해가 나와야 돼요. 부채 감당법 나오면 안 돼요. 정률상 관찰 분해. 정률상을 잘 관찰해서 뜯어보자, 분해해보자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맞고. 자, 정액법을 직선법, 균등상각법이라 한다. 이거 모르겠네. 이건 답과는 관련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자, 정액법을 균등하게 상각된다라는 말을 쓰긴 해요. 직선법이라고도 하고, 맞는 얘기지만, 이건 모르는 거니까 이건 답과는 관련 없어요. 자, 미음을 보죠. 미음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자, 일단 보니까 기억은 틀렸죠? 기억은 확실히 틀렸잖아요? 기억 틀렸다. 자, 기억 틀렸다. 그럼 답은 2번, 4번, 5번에 있는데, 미음을 한번 보죠, 미음을. 자, 미음을 일단 얘기를 맞는지 틀린지 본다라면, 정률법은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액을 정하는 방법으로, 곱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정한 감가율을 적용한다라는 의미만 해석하면 되고, 중요한 건 매년 감가액은 뭐 한다? 감소한다. 미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미음이 틀렸다. 자, 그러면 예 아니면 예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리을은 아냐 모르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니은과 디귿이 중요하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리을 같은 건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 중요한 건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쓰고 정률법은 감가액이 줄어든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감가수정하는 방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뭐? 정률상 관찰 분해. 이건 기본이죠. 감가 요인은 물경기 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21번 보죠. 자, 얘는 보니까 자, 원가법을 쓰는데 보니까 여기에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쓴대요. 기계 설비는 정액법보다는 처음에 많이 떨어지니까 정률법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동차 아까 처음에 비닐을 벗기면 1,000만 원, 나중에 한참 뒤에는 1년 타도 100만 원도 안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기계는 처음에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 조금 떨어진다. 정률법을 많이 적용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자, 전년 대비 잔가율이 70%래요. 이건 진짜 보너스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죠. 자, 제조달 원가를 먼저 구할 거예요.
제조달 원가. 우리가 원가법을 쓸 때는 무조건 제조달 원가를 쓸 거니까. 자, 그러면 제조달 원가는, 자, 신축 공사비가 준공 시점에서 8천만 원이 되었대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몇 년 지났다? 5년 경과했다. 이걸 안 쓰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어요. 5년이 경과했고. 자, 제조달 원가를 보니까 8천만 원이니까 80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뭘로 준공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줘야죠. 근데 준공 시점이 보니까 2015년은 100이었고 지수가 기준 시점에서는 얼마? 125라고 나왔네요. 그럼 얘가 얘로 바뀐 거죠. 그럼 몇 분의 몇? 100분의 125를 해줘야 되겠죠. 100분의 125 기준 시점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매년 상승률 나오면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줄 거고 지수가 나오면 그냥 준공 시점분에 기준 시점 써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 100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조라 원가를 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액을 구할 때는 정률법은 아주 쉬워요. 이해만 하면 돼요. 처음에 100원짜리가 있었는데 제조라 원가가 100원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년 대비 잔가율이 몇 프로? 70%만 남는다는 거죠. 그럼 매년 몇 프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30% 없어진다는 거예요. 매년 30% 정률법에 의해서 매년 감가율이 30%라고 주면 어려운 문제인데 더 쉽게 전년 대비 잔존 가치율을 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년 지날 때 항상 몇 프로만 남는다? 70% 남는다는 거죠. 30% 없어지고 70%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남아야 돼요? 70. 100원에 70%는 어떻게 구했어? 곱하기 얼마? 0.7 한 거죠. 그럼 얘가 또 1년 지나면 얘 몇 프로 남아요? 70% 남겠죠. 얼마를 곱하면 돼요? 0.7을 곱하면 돼요. 계속 이렇게 가겠네요. 우리 생각할 때 얘가 1년 지난 거잖아요. 그럼 2년 지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년 지날 때는 얼마가 남겠냐라고 하면 0.7을 몇 번 곱해야 돼요? 두 번. 근데 얘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잖아요. 그럼 몇 번 곱한다? 다섯 번 곱한다요. 그래서 두 번째, 자, 가액을 구할 때는 제조달 원가를 구해놓고 여기에 전년 대비 잔존 가치율, 잔가율을 고려하는데 이 잔가율이 만약에 70% 남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몇 번 곱한다? N번 곱한다. 경과한 연수만큼 곱한다. 1 플러스 R 쓰는 거 아니에요? 얘는 70% 남았으니까 얘의 70% 남았다. 얘의 70% 남았다. 이렇게 되니까 잔가율을 N번 곱하는 거예요. 0.7을 몇 번 곱한다? 5번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00 곱하기 0.7, 5번에서 남는 것이 이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올 거예요? 얼마 남냐면 답은? 얼마? 16807 이렇게 남았대요. 16807. 자, 정률법이 우리 시험 문제 한 문제 한 번 나왔는데 다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라면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해석하면 첫 번째 무조건 뭘 구해야 돼요?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조달 원가를 구해서, 자, 두 번째 이제 가액을 구할 때 제조달 원가에다가 정률법을 적용할 때는 뭘 쓰냐면 전년 대비 잔존 가치율만큼 1년에 없어지고 남을 거예요. 그래서 70%가 잔가율이라고 한다면 얘의 70%만 1년 지날 때마다 70% 남을 거예요. 그럼 얘를 구할 때는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0.7을 곱해줘야 되니까 야, 5년 지났으면 0.7을 몇 번 곱해준다? 5번 곱해준다. 이것만 해석하면 돼요. 전년 대비 잔가율을 5번 곱해준다. 이걸 이제 만약에 출제자가 좀 어렵게 되려고 이렇게 한번 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얘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 잔가율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그대로 썼을 때 좀 어렵게 내려고 당연히 이번에 원가법에 이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만약에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 나올 때 어렵게 된다면 예를 내는 거예요. 정률법을 썼을 때 매년 전년 대비 감가율이 30%다라고 했어요. 0.3을 5번 곱하면 안 돼요. 얘는 감가율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잔존가치율을 확인해야 돼요. 1년에 30%씩 없어지니까 얼마씩만 남는다? 70% 남는다. 얘가 20% 줬을 때 얘는
80%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N번 곱해주면 된다. 제자리 원가를 구해서. 그래서 얘를 구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쉬었다가 보죠. 쉬었다가 봅시다.